여러분 이게 몇 개나 될까요? 이거? 50개는 충분히 넘고, 그죠? 50개는 충분히 넘고요. 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저 위에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와.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20개 넘고 25개 정도 됐고요. 이게 35까지 하면 30, 40, 이게 몇 개나 될까요? 요거 와, 대단하네요. 대단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위로 보면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산에 와서 지금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역시 느타리버섯 산행이고요. 오늘은 두 군데 산행을 할 거예요. 제가 안 가본 곳 개척 산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남겨놓고 온 것들 다니면서 마저 채취해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예. 오늘 다니면서 개척산행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척산행이라고 해서 아예 느타리버섯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개척산행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전에 제가 남겨놓고 온 곳들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는 것들 조금씩 채취하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오늘 산행을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내볼게요. 제대로 된 느타리가 처음 만나는 것 같은데 아주 사이즈가 크지는 않네요. 아, 진짜 오늘 개척 산행에서 첫 번째 만난 느타리. 쓰러진 나무에는 없고. 아, 요거 하나가 달린 거야? 아, 예,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도 아직 괜찮고요. 아랫면도 깨끗합니다. 아랫면도 깨끗하고요. 뭐 요 정도 사이즈로 나왔는데, 예, 일단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수확물 한번 채취 한번 하고, 요 주변을 조금 더 다니면서 찾아볼게요. 한번 채청을 해볼까요? 아, 여기도, 예,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네요. 지금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마른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나무는 어느 정도 수분이 공급이 되는데, 이런 마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비가 와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느타리버섯에는. 그리고 지금 워낙에 또 가뭄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뭐 태풍만 안 오고 비만 좀 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양의 비가 좀 내려주기를. 예, 일단 하나 채취했고요. 아름면 볼까요? 이쁘죠? 예, 이렇게 하나 채취했고, 요 주변 한번 조금 더
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 예. 이게 몇 개일까요? 3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30개. 이거까지 둘의 여섯, 일곱, 35, 60, 65, 70. 우와. 우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렇게. 아이, 진짜. 100개는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아, 조금 사이즈 괜찮은 거 조금 만났고요. 요거는 아래 거하고 저 위에 거는 채취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처음 왔던 곳이라 제가 여기를, 이거 때를 맞춰서 올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정말 크게 나와있지, 아까운데. 아, 이쪽도 그렇고. 예, 정말 이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 하나 보고서 여기까지 또 와야 되네. 예, 뒤에 있는 거, 요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하고요. 일단 두 개는 채취를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고민 좀 해볼게요. 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 때를 맞춰서 올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이것도 그렇고. 야, 진짜. 그래도,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예. 지금, 이 정도 만난 게, 예, 여기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벌써 제가 거의 3시간 정도 산행을 해서 이런 걸 만났네요. 예. 느타리 버섯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만큼 열심히 걸어 다니고 발품을 팔아야 이런 버섯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야, 한번 천천히 채취 한번 해볼게요. 위에 거는 올라가지 않고 한번 채취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좋다. 이야, 아주 좋네요. 아, 느타리 버섯이야. 예,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요거 채취했고요. 예, 오늘의 첫 번째 A급 산행물. 아까도 하나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고, 요 위에 거. 예쁘게 한번 또, 이것도. 채취했습니다. 예쁘네. 예, 굴러가면 안 된다. 여기서 굴러가면, 여기가 엄청나게 굴러가서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아, 예쁘게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아, 이게 아깝네. 이거 때문에 여기 올라올 수도 없는 건데.
벌써 3시간을 올라왔는데 요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여기 일단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두고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만 챙겨 가지고 가고요. 네, 더 이상 이쪽으로 올라오는 건 없네요. 네, 두 개만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이뻐. 네, 여기도 보면 어린 것만 보이네요. 크게 자란 느타리 버섯들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얘도 있고요. 아, 큰 버섯을 만나야 채취를 하는데 큰 것들이 안 보여요. 아, 진짜. 이쪽으로는 올라온 게 없고요. 아, 그게 다고요. 아, 조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유, 느타리가 다 건조되어 있네요. 네, 여기도 사람이 다녀가서 아,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건조가 다 된 상태로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것들은 금방 건조가 또 되죠. 육수용으로 가져가야겠습니다. 능선을 다 올라왔는데 이 주변을 또 한번 다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다녀갔어도 그 뒤로 또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녀갔어도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볼게요. 느타리 버섯이 하나가 있죠. 이야, 그리고 여기 한 놈도. 아, 요게 몇 개나 될까요? 아, 요게. 하나, 둘, 셋, 넷. 아, 진짜 한 군데 너무 많이 달려있네요. 저 위에도 그렇고. 한번 천천히 채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몇 개나 될까요? 요거. 50개는 충분히 넘고, 그죠? 50개는 충분히 넘고요. 위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저 위에, 위에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 위쪽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아, 진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네요. 비만 한번 와주면은 이런 거는 뭐 요것도 그렇고. 아, 요거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예, 요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채취를 하고 나머지 옆에 어린 것들 요거는 요런 거는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엄청나.
으쌰. 아우, 키가 겨우 날아가네. 아. 예, 요거 하나 채취를 했고요. 나머지 어린 것들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다니면서 찾아볼게요. 야, 이게 무슨 버섯인지 아시죠? 야, 위에도 저기도 조그만 게 하나 달려 있고요. 이게 식주목은 소나무예요. 소나무고요. 예, 이게 소나무 잔나비 버섯입니다. 네, 이게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고요. 뭐 어떤 유튜버 분이 이걸 보고 뭐 침엽스 블루추라고 하시던데, 침엽스 블루추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침엽스 블루추라는 이름 자체가 없고요. 외국에서 보면 침엽스 블루추라고 영지과의 버섯이 나오는데, 이거는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 정명이에요. 여기도 하나 있죠. 침엽스 블루추가 아닙니다. 여기도 느타리 버섯이 있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다 건조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어린 것들이. 저 위에도 있는데 저것도 지금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너무 가물해요. 조금 더 이동하겠습니다. 칡느타리가 있네요. 예, 여기에 칡느타리입니다. 예, 여기서 굵은 칡에서 올라왔죠? 딱 요거밖에 안 달려있네요. 예, 이게 식주목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 달라요. 칡에서 나온 칡느타리, 예, 뽕나무에서 나온 뽕나무 느타리, 참나무에서 나오면 참나무 느타리, 예,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채취는 안 하고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채취를 해줘야 될까요? 그래야 치기 살까? 요건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말라 죽은 것도 같기도 하고 조금 살아있기는 하죠, 아직? 예, 이렇게 포자들이 하얗게 퍼져 있죠? 주변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와, 크게 자랐네. 여기는 저번에 제가 딴 곳이고요. 저 위에 두 개가 크게 자라 있습니다. 와, 이쁘네. 예, 천천히 올라가서 채취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크게 자랐죠? 그리고 저 아래 보면 저기도 느타리가 좀 보입니다. 한번 땡겨볼까요? 여기 느타리가 좀 있죠? 요거 채취하고 저기 가서 저거를 마저 채취하도록 할게요.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바짝 당겨줘야 됩니다. 채워졌고요. 아, 날씨가 요즘 너무 따뜻하고 비가 오네요. 비가 많이 와야 느타리 버섯도 빨리 자라는. 한번 볼까요?
이런 나뭇가지 잡을 때, 나무 올라갈 때는 이런 나뭇가지 여기에다 몸을 지탱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와, 이쁘다. 야, 이거 보세요. 아, 너무 이쁘네. 아유, 여기 봐라요. 좀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랜 것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네요. 예, 이거는 약간씩 지금 거의 다 자란 상태예요. 최대치로 자란 상태고요. 예, 이거는 채취를 하도록 할게요. 아, 이쁘네. 예, 벨트 걸고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서 작업할 때는 아, 벨트는 필수로 매줘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 요 아래 거 먼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 좋다. 싱싱하네. 예. 와. 향이, 향이 한마디로 말해서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예쁘다. 예, 이렇게 있고요. 아, 예,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떨어지면 안 돼. 그렇지. 우와. 아, 좋다. 아, 진짜. 언제 맡아도 느타리버섯 향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예, 채취는 다 했고요. 요 아래, 요 어린 것들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자랍니다. 그래서 아예 죽은 게 아니에요. 또 자라기 때문에 저거 두고, 저 아래쪽에 보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거 가서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더 없지? 아, 여기다 그냥 쫙 위에까지 쫙 달렸어, 그냥. 한번 가볼게요. 저 위에도 좋은 게 달려 있어요.
이쁘다, 이뻐. 위에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 크게 자란 거 4개 정도 채취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저 위에 보면은 위에도 이렇게 안으면 더 깨끗하고요. 저 위쪽에 작은 게 좀 보이는데 저거는 두고 요 아래 것만 요거 네 개만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좋아. 언제 맡아도 좋으니. 너무 깨끗합니다. 이것도 하나 붙였고요. 이거 하나는 예쁘게 멋있게 이쁘게 가보자 집에. 우와. 야, 이쁘다.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야! 아이, 진짜 저게. 으아, 들어가. 저기, 천천히. 그렇지. 으쌰. 야, 이거 뭐, 새충도 아니고, 아, 진짜. 이렇게 무식경이 아니고. 벨트 메고서 한번 채창을 해볼게요. 자세가 여기도 쏙 좋지는 않네. 또 예쁘게 집에 가자. 이것도 좋고요. 깨끗하네요. 담고. 이거는 저거 아래 거. 아래 거 한번 볼 거예요. 이런 데는 막 삐져 올라오다가 나무가 가물어서 이 자리가 자라지를 못했네요.
여기에 있는 거 요거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두고, 예, 이런 것도 두고.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제가 형성이 신축 공사하고 있네요. 아파트 신축 공사 중입니다. 예, 여기 보이고요. 옆에도 보면은 여기도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요. 위에 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주름도 생기고 있습니다. 어린 것들도 보이죠. 나중에 많이 채취 가능할 거예요. 이제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랑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보이는 건 없고 이제 시작되고 있네. 여기서 이쁘다. 이뻐. 안에도 하얗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이런 것들 유튜버에서 쓰는데 지금 이런 거 다 하는 거 이렇게 보이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고 이동하면서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기에 보면 느타리가 조금 보여요. 많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작아서 두고 가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찾아볼게요. 이 나무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새롭게. 그리고 요 뒤쪽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많이 자라면 와보도록 할게요. 야, 이쁘다. 더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자라고 있네요.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 채취는 안하고 저것도 그냥 두고 가도록 할게요. 주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뭐, 와, 대단하다, 대단해. 야,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만해서 벌써 나와요. 야,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20개 넘고 25개 정도 되고요. 요게 35까지 하면 30, 40 이게 몇 개나 될까요? 요거 와, 대단하네요, 대단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위로 보면은 계속 있어요. 이렇게 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옆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이건 300개 넘겠네. 그죠? 300개?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요거는 뭐 채취는 안 할 거고요. 그냥 두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하나는 조금 크게 자란 게 있기는 한데, 예, 이것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라 이것도 채취는 안 하고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채취를 해야 이 밑에 안 보일까? 일단 이거는 두고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두고 이동하면서 찾아볼게. 느타리 버섯이 높게도 달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 생기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어리게 올라오고 있죠. 예. 이렇게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막 종균 심어놓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산행은 안 하고요. 순전히 자연산 느타리 버섯 산행만 합니다. 만약에 여기 종균을 심어놓는다면은 이 한참 이렇게 위에다가 심어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예, 저까지 올라가서 종균을 심어놓을 필요가 없죠. 아래쪽에다 꽂아놓지. 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거는 뭐 어려서 이것도 그냥 보고 구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느타리 버섯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드릴로 뚫어놓은 게 아니고요. 딱따구리가 파 놓은 그런 곳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 없길 바래요. 예, 저는 자연산 버섯만 산행을 합니다. 이쪽에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보이죠? 짜자자잔, 짜자자잔. 예, 이쪽에 보면은 조금 보이는데 자세히는 안 보이네요. 예, 여기도 느타리 버섯이 조금 보이죠? 한번 가볼까요?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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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짠. 아직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달렸네요, 아직. 예,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위에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아래쪽에는 여기 이렇게 두 개 달려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예쁘고 옆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요거는 건조돼서 잘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건 나중에 다시 또 자랍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 이쪽에도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건조된 게 있죠. 예, 요 위에 있는 것까지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래서부터 천천히 채취할게요. 요거 천천히 한번 채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좋다, 좋아. 예.
아랫고 한번 채취해 볼까요? 싱싱하죠? 요거는 두고, 요거 위에 거 채취하고, 저 위에 거 하나 더 채취하고, 채취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아, 저거는 살짝 올라가야 될까? 올라가 볼까요? 천천히 한번 채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채취를 했고요. 요거 담고, 아, 요 주변에 조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또 올라오는 게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고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조금 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기 저번에 조금 남겨놓고 한 거 그래도 꽤 자랐습니다. 네, 위에는 제가 채취해간 거고요. 이거 남겨놓고 갔는데 꽤 살았네요. 요거는 그냥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깨끗하고요. 채취했고, 아직 이쪽으로는 아직 조금 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워낙에 날씨가 느타리가 나오기에 딱 좋은 날씨예요. 그래서 어린 느타리들이 많이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담고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사냥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네요. 조금 더 찾아보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열심히 다니면서 두 곳을 산행을 해봤는데, 느타리 버섯을 오늘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산행하면서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을 많이 만나서 기분이 좋고요. 뭐 크게 자란 것도 채취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올라오는 어린 느타리 버섯이 있다는 게 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네요. 아직은 느타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니까 느타리 산행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낙타 또 버섯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느타리 버섯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참 동안은 또 느타리 버섯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